안녕하세요. 6월 두 번째 뉴스를 전달해드릴 이상희입니다. 저는 대학로에서 연극을 하고 있는 연기자인데요. 요즘같이 복잡하고 어려운 시기에 저 같은 청년들은 더욱 무기력해지고 축 처진 삶의 연속일 것입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씩씩하게 일어날 수 있는 소식들을 들고 왔습니다. 이름하여 청년 특집으로 꾸며보았는데요. 성북구에 사시는 모든 청년분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을 보태드려 보겠습니다. 자, 저랑 함께 만나보실까요?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변할 것 하나 없는 오늘날. 세상은 요지경이지요. 요지경 세상 속에서 나 혼자만의 힘으로 변화할 수 없다면? 생각만 해도 답답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은 2022 성북 청년 정책 네트워크에서 동네 친구들과 삶을 이야기하고 담아놓은 생각들을 세상에 전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2016년부터 운영되어 청년들의 지역 의제를 담아내고 시민 참여의 경험을 축적해온 성북 청년 정책 네트워크에서는 자유롭고 시끄러운 시민들의 권리 찾기라는 제목으로 참여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정책? 너무 어려울 것 같은데? 나도 들어가도 괜찮을까? 당연하지. 우리 일상 속 고민에서부터 시작한 것들이 다 정책이 될 수 있다니까. 요즘 핫한 청년 희망 적금에서부터 청년 수당, 청년 월세 지원 모두 다 청년 정책이라고. 이렇게 청년들의 삶을 둘러싼 정책과 제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지만 그보다 먼저 청년 개개인의 일상 속 고민과 동네살이에 집중하고 있다고 합니다. 19세에서 39세 청년 중 성북구를 생활권으로 하는 사람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요. 11월 말까지 상시 모집하고 있으니까 관심 있는 청년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관심 부탁드립니다. 다음 두 번째 소식입니다. 성북구 정릉동에 있는 특별한 공간이 있다는 걸 혹시 아시나요? 청년들의 창업과 진로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다양한 모임을 이어왔던 청년사리 발전소인데요. 청년들을 위한 여러 프로그램이 펼쳐졌던 청년사리 발전소에서는 다시금 청년들을 위해 공유 주방을 대관해드린다고 합니다. 음식점이나 카페 등 창업을 준비하고 있는 청년들이 여러 가지 실험과 도전을 마음껏 해볼 수 있는 아주 멋진 공간인데요. 주방과 홀 모두 이용하실 수 있고요. 가스레인지, 전자레인지, 컨벡션 오븐, 데크 오븐, 발효기, 버티컬 믹서기, 에스프레소 머신 등 다양한 주방기기가 구비되어 있어서 청년 창업자들의 좋은 연습 장소가 될 것 같습니다. 운영 시간은 평일 10시부터 18시 사이에 4시간씩 무료로 이용 가능하다고 하니 청년사리 발전소에서 다양한 모임의 호스트가 되어보시면 어떨까요? 다음 세 번째 소식입니다. 한 번쯤 이런 생각 해본 적 있으신가요? 영화를 만들고 싶다. 내 고민과 생각을 영화에 담고 싶다. 영화제는 많은데 막상 내가 지원할 영화제는 없다. 영화의 꿈은 있지만 막막하다. 자, 그렇다면 바로 청년 문관에서 주최하는 2030 청년 영화제에 지원하시면 됩니다. 영화감독을 꿈꾸고 있는 청년들을 발굴하고 현직 영화감독님의 생생한 멘토링 기회, 든든한 영화 제작비를 지원받고 5분 내외의 영화를 만들어서 감독의 꿈을 키울 수 있는 영화제입니다. 신청 자격은 영화감독을 꿈꾸고 있는 20세에서 35세까지의 청년들이라면 누구나, 연출 경력은 전무하거나 총 1회 정도의 경력만 있으셔야 되고요. 6명을 선발하여 제작비 100만 원을 지원해 드린다고 합니다. 청년이 등장하는 내용이라면 장르 및 주제는 상관없습니다. 신청 방법은 자유롭게 5분 내외 분량으로 자기소개서와 시놉시스를 7월 29일까지 제출하시면 됩니다. 세상과 소통하는 가장 아름다운 방법, 영화감독이 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도전해보시죠.
자, 마지막 소식입니다. 성북구 마을미디어 단체 와보숑에서 매년 진행하고 있는 마을미디어 콘텐츠 제작부터 라이브 방송까지의 교육생을 모집한다고 합니다. 마을 지역의 의제와 마을 관련 콘텐츠 제작 또는 라이브 방송을 직접 해보고 싶은 20대에서 40대 분들에게 몹시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은데요. 영상 이론부터 촬영, 콘티, 편집, 라이브 방송까지 미디어 시대에 발맞춰 나갈 수 있는 꼼꼼한 교육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교육 장소와 일정은 아리랑 시내센터 공개방송 스튜디오에서 6월 21일부터 7월 22일까지 매주 화요일, 금요일이고요. 미디어에 관심 있는 청년분들은 6월 15일까지 꼭 지원해 주시면 됩니다. 교육이 끝나면 후속 연계 활동으로 콘텐츠 상영회 및 신규 중계팀으로 지역 활동까지 진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서울마을미디어지원센터가 지원하고 성북마을미디어지원센터가 협력하는 마을미디어 콘텐츠 제작부터 라이브 방송까지 프로그램에 많은 지원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청년들과 함께하는 소식들을 전해드린 이상희였습니다. 저도 제 목소리를 세상 밖으로 내기 위해서 집회에 나가보기도 하고 무대 위에서도 다양한 방법으로 시도해보았었는데요. 전해드린 소식에서처럼 영화도 만들고 모임도 만들어서 따뜻한 공간에서 청년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듣고 말할 수 있다는 게 참 의미 있어 보입니다. 그럼 모든 세대들이 서로를 따뜻하게 바라볼 수 있는 그날들을 기약하며 오늘은 청년들의 도약을 위해 같이 힘을 보태드리는 시간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이상희였습니다. 감사합니다.